김소연입니다. 저는 3학년 수업을 안 들었었나봐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제가 3월달부터 갑자기 막 계속 바빠졌었어요. 그래서 우리 막내아들 13살짜리 초등 6학년이랑 요즘에 계속 대화도 많이 못하고 그랬더니 얘가 계속 툭툭거리고 아침밥을 먹고 가는 애가 밥도 안 먹고 가고 이렇게 조금 짜증을 계속 부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약간 앉혀놓고 좀 이야기를 많이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어요. 그랬더니 막 신나서 친구들 얘기, 학교 얘기, 막 이렇게 학원 갔다 온 얘기 막 열렬히 막 쏟아내더라고요. 그러더니 저한테 다 하고 나서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엄마, 일 좀 더 많이 하고 와도 돼. 늦게 와도 돼. 괜찮아. 엄마 내가 이해할 수 있어.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좀 많이 컸구나. 내가 또 그래 들어줘서 얘 마음이 좀 많이 풀렸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, 네. 경청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인간관계가 조금 더 한층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.